굿모닝 아니.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가 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헌현이 만나서. 헌현이. 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자전거를 타지만 조금 특별한 라이딩을 합니다. 오늘도 동생 헌현이. 아, 조용히 해. 오디오 겹쳐. 나는 크루아상. 무슨 크루아상? 아몬드 크루아상. 골라. 먹고 싶으면 골라. 어떤 색이 좋은데요? 난 검정색. 이거 사. 이거 사, 시꺼먼 거. 이륙 준비. 그래서 오늘은 모카풋. 오늘 이거야. 프렌치 프레스도 내가 좋아해. 저것도 따뜻한 거 돼요? 어? 따뜻하게 돼요? 뜨거운 물 붓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에어로 프레스도? 얘네도 다 뜨거운 물을 기반으로. 뜨거운 물 있어야 그러면 커피가 나오지. 그러면 선물로 커피 뽑니? 뭐 잘 보라고. 뭘 제주도 갈 건지 왜 물어봐. 뭐? 네? 제주도 갈 건지 왜 물어봐. 그냥 내가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갈까? 당일 두 개 다시? 재밌었잖아. 아, 재밌었는데. 아, 사실 아 엊그제 한번 보긴 했어요, 영상을. 어, 다시? 리마인드 하려고? 아니, 뭐, 행복했지. 리마인드 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봤어, 보고 싶어서. 네, 미쳤어. 인세임 라이딩이었어. 그렇게 기억에 남잖아요, 지금.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 그 누구도 그렇게 탈 수가 없지. 근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라이딩 하는 줄 알아? 왜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이거 좋은 편안한 거 하나 해주고 빡센 거. 당근이야. 다음 라이딩 기대. 아, 나에게 또 고난주가. 저희는 이제 짧은 쇼핑을 끝내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진짜 좋네. 다 좋네. 나 반팔 입고 타는데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근데 엄마 전화 왔어. 뭐라고? 엄마가 왜? 미세먼지 많다고. 안 돼. 빨리 들어가야 돼.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난지 캠핑장에 왔습니다. 뭐 캠핑을 하러 온 건 아니고요. 피크닉 하러 왔어요. 소풍이라고 하죠. 오늘 저희가 난지 캠핑장에 온 이유는요, 이 커피를 내려 먹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 커피를 내려 먹고 빵도 먹고. 어때 오늘? 오늘요? 응. 가을을 몸으로 느끼고 있지. 그지? 네. 괜찮지 이번 거? 어. 제가 이 비알레티 모카팟을 프롬 시애틀에서 선물 받았어요. 그 시애틀 줄리님께 또 깜짝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모카팟을 이용해서 오늘 커피를 내려 먹을 거예요. 이거 장착 잘 되고 있어요? 네. 온유투니로 잠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커피 맛 어때?
뜨거워. 이건 무슨 커피야? 이거는 일본에서 온 여자친구가 공수해준 커피. 그냥 이거 아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 저희가 좀 특별한 장비를 차고 라이딩에 나왔어요. 이제 뭐 모카펫이나 아니면 빵이나 뭐 이런 원두 이런 거를 좀 수납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백이랑 이 탑튜브 백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영국 브랜드예요. 레스트랩이라고 이제 좀 작은 브랜드인데, 사실은 이 검정색으로 된 프레임백이나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검정색을 찾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다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이런 만든 친구의 사인을 해서 보내주는, 아주 정성을 들여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소재는 코듀라 소재를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모두 방수 지퍼로 처리가 돼서 비를 맞거나 뭐 여행하실 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샀어요. 탑튜브 백, 프레임 백, 그리고 새들 백 큰 거 이렇게 있고요. 오늘 저희가 피크닉을 할 때 들어갔던 장비들이 다 여기에 수납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텀블러도 오늘은 좀 끼고 나왔고요. 더워서 옷도 좀 걸어놨고요. 제 동생 허니아진 아피듀라를 샀습니다. 아피듀라 어때? 아피듀라? 응. 뭐 형이 소개할 때는 방수 지퍼니 코듀라니 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죠. 왜? 그냥 아피듀라. 아피듀라. 끝. 끝. 아피듀라는 끝. 그니까 난 항상 익스테리어와 퍼스트지. 알았어.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익스페디션이 더 방수에 특화된, 좀 더 하드한 라이딩에 더 특화된 이제 제품인데. 이게 어떤... 익스페디션이야? 네. 하드하게 안 하시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 형이랑 함께하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지. 극한용으로 항상 준비하세요. 극한용으로. 네, 극한용. 네. 뭐 히말라야. 네네. 뭐 이런 거. 한번 가고 싶어, 네팔. 뭐 히말라야, 볼케이노, 그리고 뭐 타이푼, 네. 토네이도 이런, 네. 그 키워드랑 찾아다니잖아요. 네. 맨날 이렇게만 자전거 타고 싶다. 맞아. I don't need you to tell me how fucking good my coffee is, okay? I'm the one who buys it. I know how good it is. 오늘은 이제 저희는 이제 라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고. 돌아왔고. 아 이제 저는 이제 빨리 집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4시까지가 되네 지금. 3시 40분이야. 네,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고. 얼른 가.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와이퍼가 자꾸 움직여요. 와이프가 부르는 것 같은데. 얼른 오라고. 빠이. 안녕. 빠이.